존중을 쓰셨을 거 아니에요. 그렇게 친구 잃고 돈 잃고 그렇게. 그러니까요. 몸에서 느끼고 싶어요. 힘든 시절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된 부부. 아이고 아요. 잡아야 돼. 요걸 말했는데. 이 몸으로 느껴야죠 이거. 네. 야. 몸으로 느끼고. 지금 이 아까 그 지금 바로 이거 걸른 거냐? 예. 눈물과 한숨으로 빚을 때도 있었지만 오늘 빚은 홍주는 부부의 정을 닮은 홍주입니다. 빛깔이 아유 냄새도 좋고 역시 색깔이 좋네요. 응? 이게 음미를 해야 되는 거죠? 아 이런 맛 처음인데요. 뭔가 이 도수가 좀 높네요. 네, 지금 도수는 60도 가까이. 그렇게나요? 아까침에 막 우리 영감이 아따 얼른 잔 내리면 한 잔 먹어보게 막 하더만 기다리셔 기다려야 되지. 그러니까 홍주는 기다림의 술이네요. 기다림의 술. 오늘같이 좋은 날 노래 한잔 하게. 노래는 한 번도 오랬는데 잘하도 못한 노래도 하나요? 아 근데 목소리가 있잖아요 잘할 것 같고 동네에서 소문이 딱 났더라고요 겁나게 노래 잘한다고 아리 아리랑 소리소리랑 아라리가 하나네 아리랑 아라리가 삶의 울림이 배어있는 노랫자락이 울려 퍼지는 노란 저거리 앞섭에 떨어진 눈물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중신의 비 탓이다 진도에서 만난 사람들과 풍경 그 지난 삶의 흥미와 멋에 마음 한 자락도 붉게 물듭니다. 저는 술을 못 마시는데도 저 홍주는 좀 그리고 다른 것보다 진도의 하늘빛이 그대로 홍주에 담겨 있는 네,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따뜻함이 전해지는 그래서 네. 오늘요 이 어르신께 이렇게 사진을 선물해드리고요 이 진도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 이 어르신이 만든 홍주의 빛깔처럼 아름답습니다. 네. 긴 겨울에 남도 쪽에 따뜻한 여행을 하고 싶은 분들 진도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. 저 어르신을 만나뵐 수 있어야 할 텐데 네. 자 이렇게 따뜻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출연하신 분들께는 작은 얼굴 금단 비가에서 화장품 세트를 사임당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.